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. 포스코 케미칼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 소재, 첨단 화학 수술 산업 구축 소재 등 다양한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살펴보시면 갑자기 된 상승 소재 등을 걱정은 없겠죠. 차트를 보시면 현재는 우하향 추세로 시작되고 있습니다. 단기적인 우하향 추세는 불타한 것으로 보입니다. 차트를 보시면 그 앞에 박스권이 하나 있고, 박스권이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. 때문에 종목은 여기에서 고점 대탈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. 일단 단기적인 우 상승 추세는 오늘 다음 거래일이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.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급 등으로 적어도 장기 2%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겠으나 이 가능성이라는 여기서 지지고 그냥 홍보를 보이거나 나중에 단기급을 돌파할 때쯤 합정을 잡아줘서 이 위에까지 보시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.